네, 안녕하세요. 기후 토크 시작하고 오늘 다섯 번째 여러분을 뵙게 됐어요. 오늘은 지난 2023년 11월 30일부터 2주 동안 두바이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기후대사를 맡고 있지만 이번에는 참석을 못 했고요. 그때 이제 하노이 출장이 있어서 하노이에서 BBC 뉴스로 그걸 목격을 했는데, 인상 깊었던 거는 BBC 뉴스의 첫 번째 뉴스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두 번째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뉴스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이 정도로 메인 뉴스로 두 번째 다룰 정도가 되는지 그런 게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리고 몇 가지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전후 사정을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1995년부터 해마다 11월 말, 12월 그때 열려왔던 것 같고요. 2023년이 28차 총회,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2015년 파리기후협약, 그러니까 지금의 그 1.5도 그 기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회의가 21차였죠. 2024년에는 이제 29차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총회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8차 그 기후당사국 총회를 저는 이제 그첫그 개막식과 중요한 그 장면들을 BBC 뉴스로 봤는데, 지금 BBC 뉴스라서 물론 그랬겠지만, 찰스 왕이 스피치한 게그 기사 화면에 그 소개가 됐어요. 근데 자막을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그 찰스 왕이 어떤 말을 했냐면, Earth does not belong to us. We belong to the Earth. 그러니까 지구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구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그 생태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의 그 기후변화가 이슈가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이 자연을 자원화해서 뭐그 무한정으로 그냥 썼기 때문에 그 지구의 평형을 깼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영국의 왕이 더군다나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가장 그 중요한 국가의 왕이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얘기는 찰스 왕이 만든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 얘기는 어디서 시작된 얘기냐면은 1854년에 미국 정부가 시애틀의 원주민들에게 땅을 팔아라고 요구했을 때, 땅을 안 팔면 쫓겨나는 걸 너무 잘 아는 그 인디언 시애틀이라는 이름의 추장이 그 땅에 관한 그 요구에 관해서 응답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연설문 이름으로 남아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그 매일경제에 원고지 5장짜리 칼럼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썼던 칼럼도 다시 찾아보고, 시애틀 추장의 편지도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좀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추장의 얘기에서 감회가 깊었던 부분은, 우리 이 얼스는 하느님에 속한 거고 우리 인간한테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소멸에 가더라도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언젠가는 소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멸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형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게 굉장히 감회가 깊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영국 왕이 이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면서 그 스피치에서 원주민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그 얘기까지도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저는 영국 왕이 우리가 지구에 속해 있다는 이런 생태학적인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을 굉장히 큰 시대적 변화구나 하고 실감을 했고, 그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껏 해마다 당사국 총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도 실제 그 이산화탄소 배출의 원흉이라고 지적되는 석탄석유 에너지, 화석연료를 우리가
폐지하자, 화석연료를 바꾸자, 이런 것은 한 번도 합의가 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고는 해요. 기온을 낮추자,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만들자, 탄소 중 만들자는 얘기는 하는데, 원인이 되는 에너지를 바꾸자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상당히 그 현장에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안에는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자. 그러니까 phase out, phase ou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최종 안에는 점점 멀리하는 전환을 하자. 그러니까 transitioning away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용어의 어떤 민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화석 연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이 이번 28차가 처음이었다는 것. 그 당사국 총회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은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전환하자. 그러니까 근데 away 정말 재밌는 표현이죠. 점점 멀어지자. 그렇게는 이제 그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번 총회에서의 그 화석 연료의 트랜지셔닝 어웨이, 점점 멀어지는 전환이라는 표현, 그것을 썼다는 것그 자체에 대해서 그것도 역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서는 The beginning of the end of fossil fuel era, 그러니까 화석 연료 시대의 종말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큰그 국제 협약들을 보면은 용어 하나하나에 합의하는 과정, 또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 이게 그 개념 하나, 용어 하나가 갖고 있는 효과와 그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은 것이죠. 근데 사실 이번 그 두바이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아부다비 그 석유 국영 회사 의장인 분이 그 총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석유 생산국과 연관된 총회인데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라는 게 되겠냐는 회의적 시각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석유 생산국들도 이제는 화석 연료의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점에 좀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좀그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볼 만한 부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이 공식 출범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총회에서 이제 그 기후변화의 원인을 일으킨 국가들은 몇몇 국가인데 나머지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기후변화 이산화탄소 배출도 별로 안 했는데 똑같은 피해를 입고 똑같이 전환을 해야 되는 그 부담감에서 그 기후변화의 원인이 큰 나라들, 선진국들이 그 보상을, 손실보상의 의미로 기금을 내놓고 또그 나라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그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그 기금이 정식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경우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제 3배로 30%까지 그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이번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현재의 그 전체 양의 3배까지 늘리자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 시작됐다는 그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그 양을 3배로 늘리자는 합의, 그리고 그 기후 그 손실과 피해 기금을 통해서 기후변화의 그 주원인이 있는 국가들이 그 다른 국가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국가들에게 손실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 기금 약속을 했다는 것이 제일 큰 그, 제일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기후변화 당사국 초계를 이제 CAP COP, COP 28, 뭐 COP 21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COP 28로 여러분께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을 검색하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말에 열린 28차 기후당사국총회 말씀을 드렸고요. 해마다 연말에 당사국총회가 세계적으로 열리고 거의 뭐 1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참석을 하고 각국 정부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전문가 단체들 또그 비영리 기관들 또그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다양한 회의를 하면서 결론을 내가는 말하자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고 또 방향을 잡고 끌고 나가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